미쳤다 이거 진짜.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바삐 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바로 2022년식 골드윙 1800 모델입니다. 요 녀석은 DCT 모델로서 골드윙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모델 중 풀옵션 최고 사양에 해당되는 모델입니다. 혼다의 기암급으로 나와서 역사도 상당히 길죠.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장르 자체가 골드윙이다. 그런 말처럼 요 부류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녀석입니다. 서스펜션도 이제 육중한 차체에 비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서스펜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BMW의 텔레레버나 듀오레버 같은, 물론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비슷한 형식의 자동차 차량용 서스펜션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프론트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녀석은 생각보다 덩치는 크지만 실제로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날렵하고 부드럽고 안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동차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고급 세단을 타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킬 만큼 바이크 중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CT 미션이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바이크를 다루는데, 특히나 수동 바이크 조작하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요 녀석은 뭐 사실 더 이상 스펙이라든지 이런 걸 읊을 필요가 없는 그런 최고의 녀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2023년을 얼마 앞두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2022년식을 소개해드리는 게 좀 사실은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소중한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흔쾌히 2022년식 보기 힘든 이 귀한 신차를 저에게 이렇게 흔쾌히 소개해 주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구독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드윙 DCT 최고 등급 모델로서 이제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골드윙 하면 에어컨이 달려있는 오토바이가 아닌가. 사실은 에어컨은 장착되어 있진 않고 따뜻한 바람, 라디에이터를 거쳐서 따뜻한 바람 히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에어벤트가 나와 있는데 그게 에어컨이다 라고 이제 잘못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다른 브랜드의 그 바이크들과는 다르게 워크모드를 지원합니다. 전후진 할 때 특히 이 육중한 무게를 이제 손수 밀어서 움직이는 게 쉽진 않습니다. 요 녀석이 건조 중량이 380kg가 넘어가는 녀석이거든요. 제꿍이라도 하면 조마조마하죠. 그래서 이 바이크는 워크모드를 지원을 해서 기존 바이크들은 전후진을 할 때 인력의 힘이나 아니면은 타트 모터를 역방향으로 바꾸어서 바이크를 움직이는 뭐 그런 장치들을 했었습니다만, 요 녀석에는 전후진을 주차할 수 있게 도와주는 미션입니다. 엔진 동력으로 작동이 되는 전후진 기능이 들어가 있다, 탑재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녀석 신형 골드윙에 들어서 활용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고 하면은 워크모드라는 기능이죠.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크를 움직일 때 인력의 힘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스타트 모터를 이용해서 바이크를 후진하는 데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아예 달려있으면 미션으로 후진이 됩니다. 엔진의 동력으로요. 자, 요거를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중립인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냥 버튼을 누르면은 계기판에 이렇게 경고등이 뜹니다. 브레이크 레버를 잡고 움직이라고. 브레이크 레버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요 워크모드를 누르면은 철컥하죠. 그리고 수동 변속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기어 변속하는 요 버튼으로 바이크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전진. 네. 워크모드란 이제 사람이 걷는 수준의 속도로 저속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후진. 네, 이 거구가 엄청 수월하게 움직입니다.
신형답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에어백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이 이렇게 장비가 되어 있는데, 이건 흡사 자동차에 요즘에 나오고 있죠. 드라이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처럼 이런 이제 복잡한 버튼들이 좀 즐비해 있습니다. 물론 옛날 골드윙에 비하면은 버튼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요즘 추세에 맞게 신형 골드윙으로 접어들면서 많은 전자 장비들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간단한 요즘 차량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방향 지시 등 자동 취소 기능이라던가 이제 아이들링 스탑 앤 고 기능, 그리고 서스펜션 프리로드, 요건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된 차량에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시면 라이더 혼자 타 있을 때 혼자의 짐, 그리고 텐덤, 그리고 텐덤의 짐, 이렇게 프리로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드는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의 감쇄력, 초기 하중을 조절하는 그 부분을 프리로드라고 합니다. 요런 기본적인 요런 계기판 온도, 그리고 기압, 이런 것들 단위를 표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HSTC는 혼다에서 밀고 있는 전자 제어 안전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TCS 같은 기능이에요. 그리고 자, 요거는 오디오 이퀄라이저 설정하는 거. 그리고 헤드라이트 오프닝 기능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를 점등했을 때 서서히 부드럽게 들어오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제 자주 사용되는 열선 그립하고 열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중앙 센터팻이야 센터 콘솔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버튼을 눌러보면 우측 하단 부분에 온도가 표시가 됩니다. 점등 상태와 오디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애플 카플레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는 블루투스로 음악과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볼륨 조절 기능들이 있습니다. 올리면은 볼륨이 커지고 내려가고, 음성 인식 기능,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운전자 보조 장치라고 해야 될까, 이제 전자 장치 계열 조정하는 스위치입니다. 뭐 자동차로 따지면은 이제 드라이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위치에 백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요 녀석들 야간 주행할 때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소스 블루투스로 이제 여러 가지 오디오 소스 기기를 연결한다든가, 아니면은 여기 프라이빗 기능이 있어가지고 핸즈프리로 통화할 때는 블루투스 연결을 끊고 통화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굉장히 큰 TFT 풀컬러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순정으로 오디오도 적용되어 있고, 특히나 애플 카플레이와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이 됩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용하지 못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제 보조적인 기능으로서는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직 겨울이다 보니까 차량 시승기에는 사실 좀 시승하기에는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께 이렇게 실내에서나마 소개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잠깐이나마 제가 운행을 했을 때 느낌은 저속에서 또는 이제 끌바 했을 때는 와 진짜 죽을 만큼 무겁다 싶었는데,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서는 아주 새털같이 가벼운, 특히나 U턴 돌릴 때 자신 없었었던 분들, 클러치 컨트롤 못하셨던 분들한테는 최고의 녀석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저속에서의 그런 조종성, 안정성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럭셔리 투어러를 지향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지 덩치가 큰 만큼 팬덤하고도, 그리고 짐을 적재하고도 넉넉한 출력과 토크, 그리고 적재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따로 보충 영상을 보여드릴 테지만,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혼자 타고 있을 때, 그리고 혼자 타고 있으면서 짐을 적재했을 때, 또는 팬덤 했을 때, 아니면 팬덤 했을 때 플러스 짐을 적재했을 때, 이렇게 초기 하중을 별도로 전자 서스펜션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인 이런 투어러 바이크들은 손으로 돌려가지고 초기 프리로드를 조정한다든가 그런 아날로그적인 그런 방식을 썼었던 반면에, 이 녀석은 전자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차량에는 당연히 들어있다시피 하지만 바이크에는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라이트 켜짐, 깜빡이 자동으로 꺼짐, 뭐 여러가지 요런 사소한 요런 기능들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직관적인 그런 이제 버튼식 아날로그 시스템에 익숙하신 분들은 요런 지금 복잡한 메뉴를 들어가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연배가 있으신,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골드윙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눈에 떠오르는 게 이 거대한 쇼파 같은 모습이죠. 이 모습에 보시면은 다 수납 공간입니다. 탑박스, 사이드박스. 요 녀석들은 무려 스마트 키와 연동되는 전자식 버튼으로 작동되는 스마트 박스입니다. 보시면 하단 부분에 여기 자동차 트렁크처럼 하단 부분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시면 짜잔!
네, 이런 광활한 적재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치 자동차 트렁크 문을 닫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네요. 고급집니다. 그리고 버튼 하나, 여기 있다. 소프트 오픈. 고급집니다. 사이드는 약간 트렁크처럼 닿는 느낌은 안 나네요. 힘을 조금 줘야 되나 봅니다. 양쪽에 보시면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뒷좌석, 저 뒷좌석은 또 별도로, 앞좌석과 뒷좌석은 별도로 이렇게 열선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를. 그리고 시트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논슬립이라고 해야 될까, 고급스러운 재질의 슬립 세모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안락합니다. 제가 한번 앉아볼까요, 뒷좌석을? 보자. 우샤. 우차. 우와. 소파에 앉아있는 느낌입니다. 앞에는 앉아봤는데 뒤에는 처음이네요. 오, 팔걸이하고, 와, 정말 괜찮습니다. 이건 진짜 바이크에 앉아있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 전동 윈드스크린이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 자동차 파워 윈도우 작동하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다. 잡소리가 일절 없네요. 안타깝게 윈드스크린은 전동식이 들어가 있다고는 하는데, 요 전동 사이드 미러인 줄 알았는데 전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요 모델은 DCT 모델이라서 클러치 레버가 없습니다. 패싱 스위치, 상향등. 지금 요거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 순정으로는 제공되지 않는, 이제 별도로 순정 옵션이죠. 순정 상태에서는 지금 제공이 되진 않지만 순정으로 옵션으로 구매를 해서 장착한 등받이입니다. 요 녀석 있고 없고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꽤 안락함 차이가 납니다. 조절이 되는데 고정은 안 됩니다. 요렇게가 기본적인 상태고. 380kg가 넘는 거구. 딱 보셨을 때도 굉장히 육중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무게 자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은 만큼 저중심화, 엔진 자체도 수평대향이죠. 무게 자체가 굉장히 낮게 깔려있는 탓에 이렇게 바이크를 이제 실제로 느끼기에는 무게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다만 끌바 했을 때 좀 느껴지시겠죠. 지금 제가 키가 173에 몸무게가 110kg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발 뒤꿈치가 닿네요. 보니까 이 덩치에 비해서 시트 폭이 좁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발착지성 같은 경우에는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셨을 때 이 친구의 상징적인 모습이죠. 사이드백과 탑박스. 굉장히 빵이 커 보입니다. 근데 사실 동사에 포르자 750 순정으로 나오는 이제 탑박스 장착했는 그 모델에 비해서는 양쪽 폭으로 대략 한 20여 cm 정도보다 더 작다고, 이렇게 작을 정도로 커 보이지만 그렇게 아예 못할 수준으로 막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래서 DCT 모델 밖에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클러치 들어가는 수동 모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DCT 모델에 한해서는 바이크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저속 컨트롤이 자신이 없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매뉴얼 바이크만 타다가 이 왼쪽에 클러치 레버가 없는 게 정말 뭔가 허전하고 어색하더라고. 오, 발통 달린 양탄자 타는 느낌이네. 쇼파 타는 느낌이네, 이거. 생각보다 무겁기는 한데, 다루기가 어렵진 않아요. 6기통이라서 굉장히 고급진 배기음이 납니다. DCT도 반응도 빠르고, 미쳤다 이거 진짜. 네, 형님들, 지금까지 2022년식 골드윙 DCT 모델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새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빠바!